한 고구려인이 죽었다. 그들은 땅속에 집을 지었고 그림을 남겼다. 어둠 속 무덤 구석구석에 남겨진 그림들 속에는 무덤 주인이 살아있는 얼굴로 안방에 앉아있고 안방 앞마당에서는 힘겨루기 한판이 벌어진다. 무덤 속에서 만난 고구려 사람들, 고분 벽화에 담긴 고구려의 사체와 그들이 꿈꾸던 세계는 무엇일까? 1500년 전 고구려인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고구려 벽화. 벽화 속에서 고구려가 부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동시 등재됐습니다. 지난 2년간의 진통을 보여주는 양국의 세계문화유산 신청서인데요. 고구려가 인류의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역사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 왕성의 대규모 정비를 마치고 국내성, 광개토왕비, 장군총, 무용총 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올랐는데요. 동맹왕릉, 덕화리 고분, 수산리 고분, 강서대묘 등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공통으로 등재한 것은 벽화인데 중국과 북한 중 어디에 벽화 고분이 더 많을까요? 현재까지 공식 보고된 벽화는 중국이 30개, 북한이 73개인데요. 중국이 다수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2배 이상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상징이자 거울인 벽화.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를 다시 보고 왜 고구려가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 단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지난 6월 벽화의 왕국 평양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평양에서 차로 20여 분을 달리면 재령산 기슭에 도달한다. 이곳엔 동명왕릉을 포함해 15개의 고분이 밀집해 있는데 진파리 고분군이라고 불린다. 15개의 진파리 고분군은 이번에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무덤 주변의 소나무 숲 또한 유명하다. 진파리 고분군에서 벽화가 잘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분은 진파리 1호분이다. 이곳은 외부 공기 유입과 출입을 막기 위해 시멘트로 입구를 막은 상태다. 취재팀을 위해 특별히 개방된 진파리 1호분. 하지만 보존을 위해 촬영 시간도 극히 제한된다. 그 이 안에 그 이제 벽화가 일부 이제 많이 그 일제시기 그 일본놈들이 많이 파괴하고 그래서 많이 손상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열지 않는 걸 우리가 처음으로 이거 우리가 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거 촬영기 딱 하나만 가지고 또 20분 이상 이거 촬영을 안 하도록. 마침내 진파리 1호분이 공개되는 순간이다. 고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통과하면 사방에 그림이 그려진 널방이 나타난다. 널방은 천장까지 화려한 그림으로 뒤덮여 있다. 천장엔 해와 달이 그려져 있다. 층층이 쌓은 천장엔 온통 구름과 연꽃이 휘날린다. 삼각 고임으로 만들어진 모서리에는 연꽃이 천장을 떠받든다.
천장이 하늘 세 개라면 벽화의 벽면엔 땅 위에 사방 세 개가 펼쳐진다. 진파리 1호분의 네 벽은 사신도를 그리고 있다. 사신은 방향을 수호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진파리 1호분의 사신은 살아있다. 눈을 부릅뜬 백호의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생생하다.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는 백호는 꼬리까지 힘이 넘친다. 남쪽 벽에 그려진 닭은 주작이다. 수탉은 날카로운 부리에 벼슬까지 생동감이 넘친다. 암수를 함께 그려 음양의 조화를 표현한 진파리 1호분의 사신도에는 고구려의 당당한 기운이 서려 있다. 선 자체가 아주 훨씬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목선을 가지고 윤곽을 잡고 그 내부에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들이 매우 그 아주 익숙한 놀림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 화면이 빛이 들어가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배경을 빠르게 흐르는 기운을 위주로 해서 그리기 때문에 전체가 아마 처음 그려졌을 때는 살아 움직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운이 가득 찬 그런 벽화 구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벽화 곳곳에는 역동하는 기운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새도 그중 하나다. 벽면을 가득 메운 구름과 꽃무늬는 벽화에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소나무다. 이렇게 두 그루의 소나무가 북쪽 벽에 나란히 서 있다. 절제된 가운데 힘 있는 필치로 형상화한 소나무는 6세기 무렵 그려진 소나무 그림 가운데 최고로 알려져 있다. 흔히 그 고구려 사람들은 그 산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좀 그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바와 같이 그 뒤에 있는 북벽에 있는 소나무 그림은 산수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사람들 결코 산수에서도 뛰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파리 1호분의 보존 상태는 어떨까? 기운 생동하는 고구려의 기상은 남아있지만 곳곳엔 도굴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많다. 도굴 당시 벽면이 완전히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휘벽 위에 곰팡이와 탄산칼슘층이 두텁게 형성돼 그림을 알아보기 힘든 곳도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인해 부분적으로 벽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이 벽화 부분을 보면 색감이 아주 좋아서 1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굴로 인한 그 상처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습기가 불가피하게 차오를 때 아랫면부터 이 부식이 진행돼서 벽화의 그 알료들이 없어진 부분을 제하면 비교적 아주 잘 남아 있는 편입니다. 진파리 1호분을 그래픽으로 복원해봤다. 서벽엔 백호가 구름 속에서 포효하고 북쪽 벽엔 뱀과 거북으로 형상화된 현물 중심으로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청룡은 동쪽을 지키고 있다. 남쪽엔 암수 주작이 호위하는 무덤 안. 이곳은 고구려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 마련한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진파리 1호부는 도굴로 인해 벽화 이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굴당하기 전에는 죽은 자를 위한 부장품들이 있었을 것이고 소나무 두 그루 앞에는 이렇게 관이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무덤은 대부분 부부 합장묘였습니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하면 곧바로 수의를 만든다. 무덤을 만들 때에는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다음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부부를 합장하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주변에 소나무 등을 심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진파리 1호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 속에서 영원히 잠든 두 고구려인.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얼굴이었고 이들의 부부 생활은 어땠을까요? 국내 최초로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수산리 고분을 취재했습니다. 평양에서 남포로 가는 길엔 넓은 고속도로가 펼쳐진다. 고속도로를 지나 20여 분을 달리면 고정산 남쪽 구릉 위에 수산리 고분이 있다. 지난 71년 발견돼 주목을 받았던 이 고분은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고분으로 유명하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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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분 입구까지 다섯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분 입구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날카로운 창을 들고 선 문지기다. 그 이빨, 붉은 입술에 이빨 네 개가 그냥 깨물고 있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뜬 거죠. 수염이 좌우로 쫙 뻗치고 눈썹도 그냥 뻗어 올라가고. 네 개의 치아와 코수염까지 세밀하게 묘사된 문지기는 양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다. 한 손엔 날카로운 창을, 또 한 손엔 둥근 모양의 고리가 달린 칼을 들었다. 좁은 입구를 제외한 무덤 안은 모두 유리막으로 둘러쳐져 있다. 외부의 공기가 벽화에 닿아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유리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습기가 많다. 벽화 모서리에는 화려한 기둥이 그려져 있다. 기둥엔 연꽃을 그려놨다. 기둥 위로는 지붕을 얹어 지상의 목조 건물처럼 꾸몄다. 지붕 아래는 무덤 주인이 살았던 집에서의 생활을 그렸는데 많은 부분이 발견 당시부터 많이 훼손돼 있었다고 한다. 수산리 고분은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고구려 귀족의 생활을 사진처럼 그린 벽화다. 주인을 따르는 시종의 일상에서 말을 몰고 가는 소년까지 그 모습이 다양하다. 지상의 세계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있다. 수산리 벽화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사벽이다. 귀족 부부의 나들이 모습을 그린 행렬도는 고구려 복식과 색채를 알아내는 데 귀중한 자료다. 남자 귀족을 선두로 귀족 부인과 시종들이 행차를 하고 있는데 모두 곱게 단장을 하고 있다.
여인들은 주름 치마에 긴 저고리를 입었다. 복스럽게 생긴 얼굴에 군지를 찍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색동 주름 치마를 입은 이 부인은 당시 기품 있는 고구려 귀족의 부인일 것이다. 귀족 부부의 뒤에는 양산을 든 시종이 뒤따르고 있다. 귀족의 행렬 앞엔 장대를 타고 공던지기를 하는 서커스가 펼쳐진다. 또 한편에서는 어깨에 매는 북을 치며 긴 뿔나팔을 부는 악사의 행렬도 이어진다. 1500년 전 귀족 부부가 나들이 할 때의 한 풍경이다. 행렬도 위주로 벽화가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행렬도 인물들이 당시 그 고구려의 그 북방 문화권하고 남방 문화권, 즉 국내성 지역의 문화하고 평양 지역의 문화가 잘 혼합돼서 5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고구려 문화 그리고 그 위에서 형성된 고구려 복식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세기 후반의 고구려 사회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벽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것 같아요. 수산이 벽화는 휘벽 위에 그림을 그렸다. 부분 부분 떨어져 나간 벽면은 휘벽화의 단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벽화 휘벽은 먼저 점토 성분의 흙과 석회로 바탕층을 만들고 그 위에 가는 모래와 석회를 바른 다음 마지막으로 고운 석회를 이용해 매끈한 벽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세 겹의 석회칠을 한 다음 휘벽이 마르기 전에 벽화를 그렸다. 고려대학교 진영선 교수와 함께 수산이 벽화의 귀부인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먼저 전통적인 휘벽화 제작 방식에 따라 세 겹으로 휘벽을 만들었다. 고구려인들은 가는 먹선으로 바로 밑그림을 잡았지만 벽화의 원래 그림에 충실하기 위해 도록을 토대로 종이 위에 본을 뜨고 채색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확한 묘사를 위해 돋보기로 살펴본 결과 저고리에 인동초 무늬가 그려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걸이 같은 것도 한 것 같네. 손이 참 신기하죠. 알료는 전통적인 자연 염료를 사용했다. 붉은색의 경우 주사를 갈아 만들었다. 색동 주름 치마 그리고 은은한 무늬가 새겨진 저고리 군지를 찍은 고구려 부인이 재현됐다. 그 뒤를 따르는 시종의 표정까지 살아났다. 시종은 귀족 부인의 뒤에서 양산을 바치며 뒤따르고 있다. 1500년 전 수산이 벽화가 처음 그려졌을 때는 이처럼 선명하고 화려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직조해냈을까 하는 그런 참 감탄도 자아내게 하면서 또 이 색깔을 쓴다든지 또는 그 선묘라든지 그런 그 표정의 그 묘사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 2004년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렇게 좋은 묘사와 또 좋은 색감과 1600년을 살아 있었다는 그런 그 시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생생하고. 1500년 전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생김새, 표정까지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수산리 고분 벽화. 귀족 부부의 나들이 그림은 고구려인의 눈으로 본 고구려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도록에 없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통해 그래픽으로 복원해봤다. 훼손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북벽과 동벽에서는 주인공 부부의 실내 생활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 비교적 잘 남아있는 사벽의 나들이 행렬도는 이 무덤에 함께 매장됐을 부부의 살아생전 삶이 어떠했는지 생생히 말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진영선 교수가 복원한 수산리 벽화의 귀부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 우선 색감이 상당히 강렬하면서도 또 우아합니다. 회벽화 특유의 독특한 질감도 느껴지고요. 자세히 보면은 아주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저고리를 입고 있고 목에는 얇은 스카프 같은 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또 우산의 모양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산대가 이렇게 길고 구부러져 있어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또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는데 시종의 얼굴도 상당히 밝게 표현돼 있어서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벽화는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고구려의 많은 비밀을 풀 수 있는 1500년 전의 스틸 사진입니다. 수산리 벽화가 귀족의 나들이 등 고구려인의 바깥 생활을 충실히 보여줬다면 고구려인의 안채 생활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벽화도 있습니다. 역시 최초로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의 안악 3호분을 취재했습니다. 안악군 오곡리 벌판에 마치 산처럼 우뚝 솟아오른 무덤이 있다. 높이 6m, 직경이 무려 33m에 달하는 안악 3호분. 고구려 벽화 고분 가운데 가장 큰 무덤이다. 북한에서는 고국 원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분이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돌문을 지나면 제일 먼저 돌기둥이 눈길을 끈다. 돌기둥을 따라 들어가면 무덤 안은 마치 지하궁전을 방불케 한다. 그리고 지하궁전의 가장 안쪽 벽, 바로 이곳에 무덤의 주인이 앉아 있다. 기둥에는 악귀를 쫓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당대의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기둥 뒤론 휘랑이 있고 기둥이 떠받든 널방의 천장 한가운데는 연꽃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장엔 해와 달 그림도 남아있다. 네, 천정에는 해와 달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조선신에 대한 이야기. 고구려가 그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는 해와 달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사상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악 3호분의 내부는 고도의 건축술이 담겨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양옆에 조그만 곁방이 달려있고 앞뒤로 두 개의 방이 있다. 기둥을 통해 방이 구분되며 그 뒤로 휘랑이 연결된다. 거대하고 복잡한 내부는 무덤 주인의 신분을 말해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화려한 휘장을 둘러친 방에 근엄한 자태로 앉아있는 무덤의 주인공은 머리에 백나관을 쓰고 있다. 결이 고운 비단으로 만든 백나관은 고구려 왕만이 쓸 수 있는 관모다. 한올 한올 수염까지 선명하게 그린 이 초상화는 코와 눈에서 여러 번 그림을 고쳐 그린 흔적이 남아있어 주인공을 그리는 데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알게 한다. 주인공 옆에는 신하들이 늘어서 예를 갖추고 있다. 종이와 붓을 든 채 주인공의 정사를 거들고 있다. 그 옆에는 부인인 듯한 여자가 앉아있다. 고리를 틀어 올린 머리 모양과 우아한 옷차림, 남편 못지않게 당당한 안주인 옆에는 시중을 드는 시녀가 있다. 이 무덤은 한때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의 무덤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무덤 안 주인공의 방 입구를 지키는 장하독이란 관직을 가진 인물의 머리 위에 동수란 사람의 생애가 적혀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동수란 이름이 무덤의 주인공이 아니라 행렬도에 나타난 고구려의 왕이 주인공이란 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악 3호분의 대행렬도는 규모와 등장인물의 수가 가장 많은 데다 고구려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성상번이란 글자가 새겨진 깃발을 들어 고구려 왕의 무덤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무덤 주인공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무덤을 직접 만들고 벽화의 주제를 설정한 것은 틀림없는 고구려인이란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반악 3호분은 고구려 사람들의 집안 풍경을 그대로 벽화에 옮겨놨다. 부엌에선 시종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음식을 만드느라 부산하다. 부엌 지붕엔 까치가 날아와 앉아있다. 집 안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었던 수레를 넣어두는 일종의 차고도 있었다. 우물가에서는 도르래를 이용해 물을 떠올렸다. 여자들은 곡식을 찢는 디딜방아를 이용했다. 돼지와 소를 잡아 통째 보관하는 푸죽간까지 고구려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한눈에 펼쳐지는 것이다. 일단 안악 3호분의 벽화 주제는 이제 생활 풍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어떤 고구려 귀족이든 고구려의 그 왕족이든 이 무덤의 이제 주인공의 그 살아 생전의 생활을 일단 지하에 그대로 옮겨 놓는데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앞칸의 왼쪽 측실에다가 일상생활에서 안치 살림살이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고 마치 이제 그 귀족 저택의 안치에 이러한 그 살림살이들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덕흥리 고분이다. 고구려 벽화 무덤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밝히고 있는 이 무덤은 광개토대왕 시절 유주자살 지낸 진의 것이다. 덕흥리 고분 벽화에는 소를 몰고 떠나는 견우와 은하수 너머의 직녀가 이별하는 견우 직녀의 전설이 그대로 나타난다. 아울러 하늘에 사는 선녀와 신선의 이야기가 고분의 천장에 가득하다. 신화와 전설로 가득한 하늘 세계 아래에는 현실에서의 삶이 그려져 있다.
벽화 한쪽엔 고구려 사람들의 놀이가 한창이다.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쏘는 이 놀이는 마사히다. 경기를 지켜보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기록을, 두 사람은 심판을 보고 있다. 무덤 주인의 살아생전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덕흥이 고분. 주인공은 무덤의 첫방에 있는 사랑채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봤을 것이다. 안뜰에서는 마사히를 하고 한쪽에는 창고가 있었다. 안채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안채 오른쪽들엔 연못이 있고 이곳에서는 불교의식인 칠보 행사를 치렀다. 집안 구석구석을 기록해놓은 무덤 안은 이렇듯 또 하나의 집이었다. 집 전체 모양을 그린 안학 1호분의 전각도를 바탕으로 실제 귀족의 집을 복원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채가 있다. 주인이 업무를 보는 사랑채와 시종들이 기관하는 행랑채도 있었을 것이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채다. 안채에는 연못과 정원이 있고 한쪽엔 위양간이나 마구간이 있었다. 그 옆엔 2층 구조로 된 창고가 있다. 그리고 안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에서 귀족 부부는 살고 있었다. 자, 고구려 귀족의 안방까지 들어왔는데요. 무덤 속의 벽화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살아생전의 공간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는 집이 두 채 있었던 셈입니다. 땅 위에 이런 집과 땅 속에 영혼이 쉬는 집을 항상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택에서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졌을까요? 덕흥리 고분의 벽화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해 봤는데요. 집주인은 안방에서 소를 몰고 가는 견우직녀의 설화를 즐겨 얘기했을 것이고 외출할 때에는 수레를 타고 시종들을 거느리며 화려하게 행차했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말타기 대회를 열었고 전시에는 언제라도 무장하고 출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구려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무려 143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도를 3번 옮겼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해냅니다. 많은 전쟁은 많은 전사자를 낳았고 또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국내성이 있었던 통구 고분군엔 만여개 무덤이 밀집해 있다. 초기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보여주는 이 무덤들은 대부분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이다.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군총은 돌을 쌓아 만든 대표적인 적석총이다. 그러나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무덤 형태도 달라진다. 고구려 시조의 무덤인 동명왕릉은 수도 이전과 함께 이장한 동명왕의 무덤이다. 이 무덤은 집안의 무덤 양식과 달리 봉분을 쌓았다. 3개의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봉분을 올린 이른바 기단식 봉토 석실묘다. 원래 고구려의 무덤은 돌을 쌓아 올리는 돌무덤에서 비롯됐다.
그 후 돌을 깎아 정교하게 쌓는 적성묘로 발전한다.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봉토묘는 5세기 이후에 나타난 양식이다. 그러나 동명왕릉은 특이하게도 기단과 봉토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적성묘에서 봉토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무덤 양식인 것이다. 이 평양의 그 동명왕릉은 그 기단식 그 적성묘에서 봉토 속실묘로 그 옮겨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5세기 중반경에 봉토 속실묘가 많이 쓰이지만 이 동명왕릉이란 그 특별한 어떤 의미 때문에 전통적 방식인 기단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74년 발굴 당시 동명왕릉에선 여러 개의 기단이 발견됐다. 그동안 벽화가 없는 무덤으로 알려졌지만 두텁게 쌓인 회벽을 걷어내자 벽화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무덤의 벽면에 그려진 것은 연꽃이었고 그 연꽃의 수가 무려 645개였다고 한다. 발굴 당시 부장품은 완전히 도굴된 상태였지만 정밀하게 무덤 바닥의 흙을 분석한 결과 금동장식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왕릉급 무덤에서만 볼 수 있는 금장식 유물이었다. 여기는 사람들이 끊기질 않고 찾아오던 곳입니다. 신격화된 왕이니까 농사철에 농군들이 비가 오지 않아도 여기 와서 제사를 지냈고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식들이 장례를 생각해서도 동명왕릉을 꼭 돌아보고 가게 했고 계속 우리 민들 속에서 전통적으로 신성화된 왕으로 돼 있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다듬는 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인들은 이 동명왕릉을 만드는 데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했다. 무덤 입구와 널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돌문을 만들고 안에는 연꽃으로 이렇듯 화려한 이상세계를 만들었다. 고구려 사람들의 고분 건축술과 벽화 예술은 강서 세무덤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바퀴들을 여겼습니다. 보존을 위해 설치된 다섯 개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강서대묘의 벽화를 만날 수 있다. 화강암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무덤 안엔 사방을 지키는 신적인 존재인 사신이 내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유리벽에 가려져 있지만 벽화에 꿈틀대는 생명력은 그대로 전해진다. 동쪽의 신 청룡은 눈을 부릅뜬 채 비상하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있다. 북쪽의 신 현무는 암수 한 쌍이 한 몸이다. 거북은 암컷을, 뱀은 수컷을 나타내는데 이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 서쪽의 신인 백호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무덤 입구 쪽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아주 넓은 창공에 사신이 가득 차서 하늘을 내달리는 그런 느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청룡과 백호가 이 무덤의 입구를 향해서 이렇게 포효하면서 내려오는 그 느낌 자체가 벽화 속에 생생하게 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눈을 강제하고 입을 강제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 느낌이 무덤 속에 들어와서 이 벽화를 볼 때 그 느낌이 압도될 수밖에 없는. 청룡과 백호에 의해서 압도되고 사신에 의해서 현무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서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강서대묘의 사신도는 휘벽을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휘벽화와는 달리 직접 화강암 판석 위에 그림을 그려넣었다.
돌 위에 그린 그림은 생동감이 넘친다. 청룡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인다. 백호는 발톱을 드러낸 채 금방이라도 큰 소리를 내지를 듯하다. 현무와 함께 주작은 음양 조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힘껏 벌린 양날개와 바람에 날리는 깃털엔 비상하는 기운이 서려 있다. 고구려 벽화의 사신도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유산이 그 평가 기준에 등록 기준에 볼 때 그 문화사적 가치 그다음 그와 동시에 보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비교적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다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벽한 무덤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보는 사람마다 일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서대묘가 고분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것은 돌 다듬는 기술의 완벽함 때문이다. 화강암 두 장을 연결한 이음새는 빳빳한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반듯하다. 하지만 이 빈틈없는 이음새에도 만약 물이 스며든다면 벽화가 훼손되기 쉽상인데 방수를 위한 특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강서대묘의 실측도를 토대로 40여 년 동안 돌을 다듬어 온 석공의 명장 권오달 씨를 찾아 방수와 축조의 비결을 추정해봤다. 통나무를 레일처럼 깔아 화강암 판석을 옮겼을 것이고 방수를 위해서는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를 꺾어서 맞추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란 게 권오달 씨의 주장이다. 외부에서 만약 물이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타서 우위로 하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돌의 이음새가 평행이면 물이 스며들기 쉽지만 니은자 모양으로 깎아서 맞추면 외부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강서대묘의 축조 과정을 재현해봤다. 먼저 땅을 파서 판축으로 다진 다음 통나무를 레일 삼아 돌을 옮겨 세웠을 것이다. 무덤의 지붕을 만들 때는 돌을 들여쌓고 천장을 둥글게 만들어 봉토의 압력을 분산시켰다. 이렇게 완성된 무덤 안엔 그들만의 세상을 그려넣었다. 무덤을 지키고 죽은 자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수호신이었던 사신. 화강암 판석 위에 그려진 사신이 살아 움직이는 무덤 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였다. 지난 94년 북한의 철량에서는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모두 58마리의 쇠말과 청동말이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전시된 기마군단에서 취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58마리의 기마군단 속에 사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동쪽과 서쪽에도 사신이 배치돼 있는데 동쪽엔 청룡이, 서쪽엔 백호가 서 있다. 대열의 맨 앞쪽에선 남쪽을 수호하는 주작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하나의 그 완전한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고구려 전체가 움직인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사신이란 게 전세계 그렇게 하면서도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구려 군사들이 지금 어쪽으로 진군하는가 그것을 보여주자고 사신도를 배치했거든요. 58마리로 구성된 기마군단은 가장 큰 말을 선두로한 채 세 개의 대열로 편성돼 있고 남쪽 방향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사신이 상징적인 존재를 넘어 고구려 군대를 수호하는 실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도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지금 이 사신이 실물로 등장한 것도 처음이고 모형이지만 하나의 그 사신을 실제 이제 그 일반 세계에서도 방위신으로도 생각하고 어떤 자신들이 사는 세계를 지켜주는 존재로도 여겨서 실물로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첫 번째 사례죠. 게다가 그것이 이제 전투병들로 구성된 기마대가 이들에 의해서 호위된다, 지켜진다 이런 관념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 발굴된 실물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신의 수호를 받는 기마군단은 어떤 대우로 전투에 임했을까? 반악 3호분의 대행열도에는 고구려 군대의 편성을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말을 탄 철갑기병은 고구려가 자랑하는 무장이었다. 기병의 뒤엔 궁수가 있고 또 도끼를 든 부월수가 있다. 칼을 든 환도수는 갑옷과 방패 차림이다. 반악 3호분 행렬도의 군사들을 차례대로 펼치면 고구려 군대는 이런 대우를 갖추고 진군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면 고구려 철갑기병이 선두에 서고 경마기병과 창수, 부월수가 뒤따랐는데 그들 곁엔 항상 사신이 수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벽화에 그려놓은 사신은 단지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고구려 군대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강서대묘는 석재 건축의 걸작품입니다. 빈틈없는 이음새며 좁아지는 천장까지 고구려인의 돌 다루는 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삼국지 동이전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궁궐이나 집 짓기를 좋아하고 다듬기를 좋아해서 고구려라는 이름도 성을 쌓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고구려는 돌 다루는 마술사라는 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구려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돌을 다듬어 산성을 만들었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돌로 고분을 만들었습니다. 사방 수호신의 수호를 받으며 누워있는 이 무덤 주인의 관대도 두 개입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무덤을 설계했을까요? 무덤 속에 담긴 고구려인의 내세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개 나왔다고 복원돼 있는데 평양엔 곳곳에 고분군이 많이 남아있다. 고산동 9호분이 있는 이곳은 대성산 무덤대란 이름으로 불리는 무덤 지역이다. 알려진 무덤만 해도 천여 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하나인 고산동 9호분. 인물 풍속도가 그려진 벽화 무덤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 벽화는 물론 그 모양도 거의 옛 모습을 잃었다. 천정 구조 자체도 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무너졌던 걸 지금 그때 발굴 당시 보고서니 이거 삼각관 천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서 그 여기 있던 석재들 다 모아가지고 계속 복원한 거고 자기 원상이 지금 남아 있는 건 양쪽 감. 예, 감. 감 천정은 구대입니다. 이거 원래 천정. 고분난 널방으로 들어가기 전 양쪽에 두 개의 작은 방인 감실이 있다.
감실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다. 감실 내부는 고분안과 마찬가지로 돌로 천장을 만들었다. 고구려인들은 이곳에서 죽은 자를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는 의식을 치렀을 것이다. 고구려인들의 독특한 내세관은 이런 감실이나 무덤의 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천 1호부는 고구려인들이 꿈꾸던 세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현재 남아있는 불교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 그림은 열애상에게 예불을 드리는 모습이다. 열애는 결가부좌를 하고 있고 부부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그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연꽃 환생을 기원했던 것이다. 하늘의 자손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인들에게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었다. 생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고구려인들의 의식은 천장의 별자리로 이어진다. 북두칠성은 죽음을, 남두육성은 삶과 무병장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현세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들이 꿈꾸는 이상세계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실제 무덤의 벽화는 벽에서 천장으로 갈수록 이상세계를 그리고 있다. 연꽃은 환생한다는 불교적 의미가 강하다. 죽은 자를 인도하는 사신은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데 부정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하늘 세계는 신선이 사는 곳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신선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서 죽으면 그들 또한 신선이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 독특한 구조의 천장엔 그들이 인식하는 하늘 세계가 있었고 그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구려의 하늘이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는 일반적인 고분벽화가 아니라 그 앞에 고구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테마를 그 나라의 독특한 분위기를 담아서 재창조해낸 경우죠. 그래서 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므로써 보편적인 문제도 인식할 수가 있고 고구려라는 어떤 역사의 특별한 시기에 존재했던 한 국가의 어떤 소속원들이 어떤 관념과 어떤 생활 방식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요. 무덤 안에서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다. 이렇듯 무덤 안에 고구려를 담아낸 고구려 사람들. 고구려 벽화에는 15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고구려인의 참모습이 살아 숨쉬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을 숭고한 의식으로 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등재된 벽화는 일반적인 벽화가 아니라 그 앞에 고구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독자적인 세계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벽화를 그리고 가장 훌륭한 벽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는 북한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은
국내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범위가 더 넓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 갈등이 증폭될 경우 세계 무대에 공식적인 발걸음을 디딘 고구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한 장의 고구려 벽화를 소중하게 살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